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형 함재기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오는 203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함재기 사업에도 물꼬가 튼 것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와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경항공모함 CVX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와 현대중공업은 MOU를 체결하고 항공모함의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함재기 운용과 관제를 비롯해 군수 지원체계, 훈련체계, 시험평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함재기가 탄생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투기와 함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양사가 협력하는 만큼 항공모함의 건조부터 함정 및 함재기 운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로 항모 건조의 핵심적인 분야인 함재기 운용에 대한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모함의 주 전투력은 함재기로 함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한국형 함재기에는 카이가 개발한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도 탑재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협력에 나서면서 한국형 함재기의 탄생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2024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30년 초까지 취역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경항모는 스키점프 방식의 6만 톤급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과 유사한 방식으로 F-35B를 탑재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정부도 해군 경항모 사업에 영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경항모 사업에 탄력이 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F-35B의 가격이 당초 우리 군이 예상했던 대당 1000억 원 수준을 초과해 3000억 원에 이르면서인데요. 현재 미 해군도 F-35B의 도입을 취소하고 F-35C로 함재기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KF-21 네이비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KF-21 네이비 개발이 7년 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함재기 부재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카이도 KF-21의 개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볼 때 7년 내 작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군은 전략분석 시험평가단을 통해 건조 사업이 시작된 한국형 항공모함에 어떤 함재기를 선정해 운용할 것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의 경우 유인 함재기와 무인 함재기 모두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려해 개발되고 조기 경보기 체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래 해군 항공전에는 무인 전투기가 핵심 전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캐터펄트와 자동 이착함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함재기를 운용할 경우 적은 도입비와 운용 경비로 전력 운용이 가능하고 통상적인 함재기와 달리 일종의 탄약 형태로 보관하다가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1차로 2033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형 함재기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 카이의 T-50A가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여기에서 함재 훈련기를 먼저 개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 해군이 발주한 T-45 고스워크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에 카이와 록히드마틴 연합팀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카이가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한국형 함재기 개발에 필요한 여러 기반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프로그램에는 보잉과 사브의 T-7A와 록히드마틴과 카이가 공동으로 제안한 T-50A,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제안한 M-346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사업도 사출 좌석이 있는 복좌형 훈련기를 원하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14,400시간의 수명과 43,200회의 랜딩 수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운용시간 400시간과 1200회의 육상 캐리어 랜딩, 45회의 터치앤고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프로그램에는 미 공군에 채택됐던 보잉의 T-7A 도입이 유력해 프로그램은 절차상 형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의 T-7A의 치명적인 결함과 개발 지연으로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T-7A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의 공급 부족은 물론 설계 지연, 비행 중 윙락 현상 등 설계상의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생산을 2023년으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미 공군의 노후한 T-38 훈련기가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은 훈련기 개발 지연에 따른 훈련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T-7A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 공군의 ATT 프로그램에 이어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T-50A로 공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항공 전문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극찬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T-50 평가 비행을 실시한 베테랑 시험 평가 조종사 콜린스 피터 제임스는 시승기에서 T-50의 성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는 고등훈련기의 문제점인 최신의 전투기와의 성능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기라고 극찬했습니다. 제임스는 T-50의 경우 항공기와 엔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없는 완벽한 항공기라며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이 구현된 진정한 차세대 훈련기로 수출을 위한 패키지도 잘 구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50의 경쟁 기종인 영국 BA사의 호크128은 최근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초음속, 레이더 등 여러 부분에서 T-50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카이의 T-50의 우수성을 단박에 알아차린 것인데요. 보잉의 저가 수주로 고배를 마셨던 카이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의 엄청난 저가 입찰로 미 공군 훈련기 수주를 따냈던 보잉은 현재 한국에서 F-15K 2737 개량을 두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군이 F-15K 1차 성능 개량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초 2조 원대를 예상한 사업비가 3에서 5조 원대에 달한다는 얘기가 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정되는 F-15K의 개량 비용은 4조 60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량 비용 4조 600억 원이면 대당 688억 원으로 도입가의 절반 수준인 셈인데요. 보잉사가 개량 비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이후 4대가 도입된 미 보잉사의 2737 조기 경보기 성능 개량 문제도 비용 문제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당시 공군은 1조 5천억 원으로 4대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개량 비용도 1조 5천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량 비용이 도입 가격과 비슷해져 버린 것인데요. 보통 무기 성능 개량 사업은 경쟁 상대가 없어 부르는 게 값으로 제작업체가 갑질하기 쉬운데 보잉사가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질을 해온 보잉에게 미 공군, 미 해군 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상 도입이 내정되어 있던 2737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경쟁 입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의 2737은 이스라엘 IA사의 ELW-2085와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 I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사브 글로벌 I는 비즈니스 제트기인 봉바르디의 글로벌 6500을 조기 경보 통제기로 개조한 기체입니다. 서구권 조기 경보기 중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사 IAI가 제작한 ELW-2085의 경우 미군이 운영 중인 비즈니스 제트기 걸프스트림 G550을 개조한 조기 경보기로 이 또한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복수를 하면서 보잉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군의 많은 무기를 판매해온 보잉사는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며 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같은 갑질 횡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당장 미 공군 ATT 사업과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카이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보잉의 복수를 할 기회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